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네비킹에서 이번에 시즌 5 5월 말에 출시하려고 실차에 달아서 지금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후방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주차 라인 파스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드라이버 넣었을 때도 순정처럼 카메라 쪽은 라인이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탑뷰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앞에도 생기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순정으로 넘어가고, 순정은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만약에 이 모니터는 화물차용이나 어린이 보호 차량, 캠핑카, 뭐 트럭, 상용차 이런 차에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 모니터 또한 국산입니다. LG 판넬 들어가 있고요. WHD 고해상도 LCD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3D 어라운드 뷰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화각 보이시나요? 거의 9m 이상 나오겠죠. 이런 어라운드 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중국산이 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국산으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부터. 바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졌고요. 이 차량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랑 어라운드 뷰랑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게끔 이렇게 오픈해 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지방 내려가면 이 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대리점 50곳 딱 모집해 가지고 대리점 사장님들한테만 공급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뭐 조언을 주실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뭐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화된 3D 블랙박스가 메인인데, 자, 이렇게 세계 최초의 3D 블랙박스 이렇게 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3D로 된 영상이고요.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중국산 뭐 트럭 뭐 블랙박스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은 HD인데 저희는 FHD. 단면으로 보는 거는 뭐 한계가 있죠. 3D로 이렇게 눌러주면 차량 주변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좁은 길갈때뭐 발을 타이어에 넣는다든지 뭐 백밀러에 친다든지 뭐 이런 거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5월달에 출시할 거고요. 지역별 대리점 50곳을 모집하러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네비킹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 쫓아가겠습니다. 지금 한 5곳 정도는 대리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 순정 모니터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 뭐저 앞에 보이는 화물차 이런 차에는 이렇게 국산 모니터를 이용하여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화질이 좋고, 너무 화각이 좋고,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뷰라 그래가지고, 깜빡이를 켰을 때, 사이드 밀러에서 보여지는 부분보다 엄청나게 보여집니다. 사이드 밀러는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뭐한70% 이상이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자료들 있으면은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수정사항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수정하고 있으니 5월달에는 완벽하게 완료된 시즌5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컬러 변경하는 거예요. 총 7가지 컬러가 지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뷰도 뭐 활성화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뭐 컬러도 이렇게 마음대로 변하고 한국이니까 미국 두 가지 영문 두 가지 컬러 딱 넣어놨고요. 이렇게 컬러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량 이미지는 앞으로 토레스라든지 그랜저 신형, 뭐 캐스퍼 추가로 그릴 생각입니다. 뭐 조금씩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돈만 주면 그림 다 그려줍니다. 우리 한국 국산은. 자, 이렇게 해서 시즌 5 여기서 영상 1차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올려 이건 프레임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흔들어 봅니다.
나중에는 내일은 주행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